자신 있니? 네. 이번에는 이틀 다 예매할 거야. 안녕히 있어. 작년 탱고 콘서트 때를 생각해봐. 그땐 네가 예매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선자를 보고 또 봤니? 옳고 나란 명심, 잘 터지던 LTE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. 예매는 실전이야. 날 믿으면 밤 12시부터 새로 고침하는 일은 없을 거야. 그렇지, 조 선생? 언니, 예서 콘서트 예매 김종 쌤한테 맡겼다며? 근데 아니 우리 수환이도 좀 맡기면 안 될까 해서. 으씨, 깜짝이야 이씨. 수환 쫄았네. 쫄는 거 습관됐어 이씨. 아니 레벨이 맞아야 같이 놀지. 어? 어딜 가면 용거 끊어서 가봐. 그래 예매 실패해서 이 추석보다 기다려라 이씨. 야 씨, 콘서트 보내고 싶으면 어? 내 손가락으로 네가 보내. 취소표? 취소표 이만 더 그때 나갈 말이라고 확 그냥.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, 선생님.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, 선생님. 엄마 진짜 왜 그래? 태국 콘서트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책임질 거냐고! 우리에서 태영 콘서트 꼭 보내야 돼요, 선생님. 올콘에서 성덕 만들어야 돼요, 선생님. 아시다시피 태영 콘서트는 난이도 상입니다. 누구보다 빠르고 뛰어나게 자기 자리를 파악하고 눌러줘야 합니다. 콘서트 예매에 성공했다고 컨설팅이 끝난 건 아닙니다, 어머니. 무대 위 태연보다 강한 체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.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 휴식을 취하며 태연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으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, 어머니?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이번 앵콜 콘서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태연 콘서트 올 콘할 것 같아. 엄마 진짜 왜 그래? 다시 할게요. 태연 콘서트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책임질 거냐고! 태연 콘서트 올콘 시켜서 어? 다시 할 거야. 진짜. 아! 네, 대표님. 눈 매워. 올코 나르는 명심해. LTE도 죄송해요. 강예서 작년 콘서트 다시 할 거야. 학원을 왜 가? 안 하길 잘했네.